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비주얼적인 임팩트가 확실하게 팍 살아 올라오는 그런 형식의 주제는 아니거든. 소재 자체가 물, 얼음, 유리컵, 그리고 나뭇잎. 표현력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표현력뿐만이 아니라 구성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잡혀야 되는 그 의미성을 좀더 찾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얼음과 유리는 거의 유사한 투명체에 가까운 그런 소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기 하나하나 정확하게 제대로 살려가면서 보여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소재지. 유리만 그리는, 유리잔만 그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긴 한데 거기에 얼음과 물이 같이 있다라는. 그리고 나뭇잎이라는 것도 결국은 면재야. 물론 인맥이 있고 면 혹은 옆면, 날면으로 하게 되면 선 느낌도 처리를 해줄 수 있고 뭐 약간 휘게 되면은 곡선재로서도 사용을 해줄 수 있는 소재이긴 하지만 나뭇잎 한 장만으로 뭔가 비주얼 임팩트를 주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구성적인 접근을 해줘야 되고, 결국은 한 방으로 뭔가 교수의 눈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형식의 주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너희가 가용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가로, 세로 자유의 색상 자유권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지에 대한 방향.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딱 하나 보이는 거는 다 가로인데 이 친구만 지금 세로로 진행을 했지. 물론 이거는 너 이거 세로로 해라고 해서 진행을 한게 아니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굴러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작년 같은 경우 석영이나 서현아 동덕 같은 경우도 화지 방향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됐었던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화지 방향에 대한 부분이 좀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말 시험장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그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나? 너무 다 열심히 그려준 작품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작품 하나만 딱 세로로 딱서 있네. 근데 그게 완성도가 크게 나쁘지 않고 그 안에서의 어떤 표현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 혹은 굉장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표현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화지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동덕 패디 같은 경우도 토르소가 나왔단 말이야. 토르소 동덕 패디에서 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가로로 넙대대하기보다는 좀 길쭉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 소재가 나왔는데 화지 방향이 가로 세로에 대한 자유권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세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웅장하고 큼직하게 화면 안에 배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야. 물론 유사하게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병이 나왔다. 근데 화지 방향이 가로 세로 자유권을 줬다라고 했을 때에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그 세로 방향 쪽으로 맞춰서 갈것 같아. 또더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여대에서 출제됐었던 주제 중에 맥주병하고 그리고 오프너가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제시어는 힘이었었고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화지 방향이 세로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그때는 세로 방향으로만 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학생들이 접근을 했을 것이고, 이번 동덕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에 대한 자유권을 줬었던 상황에서 길쭉한 소재인 토르소가 나왔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같은 경우도 가로 세로에 대한 자유권이 있었고, 컵이라는 건 결국은 펑퍼짐한 게 아니라 길쭉한 소재란. 그런 면에서 세로 방향으로 선택한다라는 건그 학생이 이 소재의 형태적인, 비례적인 특성을 화지에 적용을 시켰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세로 방향으로 했을 땐 코카콜라를 굉장히 웅장하고 큰 사이즈로 넣어줄 수 있는데 가로 방향의 화지로 넣었을 때에는 왠지 엎어져 갖고 애매하게 구겨 넣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교수가 봤을 때는 그냥 다른 애들 다 가로로 했는데 얘 세로로 했네. 그랬기 때문에 선택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토르소라는 어떤 형태적인, 형적인 특징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세로 방향의 화지 선택을 했구나. 이거는 결국은 선택권에 있어서 옳은,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위권 학교인 그런 학교에서도 충분히 나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대 준비를 했었던 친구들이나 건대 수업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시험장에서 그냥 규격을 짜갖고 무조건 가로, 가로, 가로,
과거의 건대 길이 같은 경우 종이의 화지의 사이즈라던가 형식을 조금 바꾼 그런 식의 실기대회 주제도 좀 있었었어.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더니 화지가 약간 네모네, 혹은 약간 옆으로 넓어, 혹은 3절이라고 했는데 왠지 3절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야. 그런 식의 용지들이 나오기도 하고, 국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재료의 차이를 주고서 그걸 연습을 한 다음에 그 특성에 맞게끔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던 게 이제 쭈꾸미 같은 경우 파스텔이 나왔단 말이야. 굉장히 좀 지저분해, 손도 막 지저분해지고 그림도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파스텔이 나왔는데, 파스텔로 굉장히 은은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화지 방향이든 색채든 그리고 소재의 형태적인 특징이든 아니면은 이게 표현을 해야 되는 소재이든 표현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든지 간에 결국은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제한 조건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함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정이 뭔가 딱 놓여져 있을 때 혹은 함정 혹은 약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다 가로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을 때 나는 그때 기지를 발휘해서 세로 방향으로 딱 바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너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하는 바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물과 얼음과 유리컵이라는 거는 한색 계열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물들을 봤을 때에는 무채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물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고 어떤 색채를 갖고 있지 않은 소재야. 그리고 얼음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거를 물과 얼음이 좀 차갑기 때문에 차가움을 좀 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색 계열의 컬러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물은 결국은 차가운 상황이다. 근데 차가운 상황, 한색 계열이라고 하면 약간 후퇴색이겠지. 발색적인 부분에서 진출색인 난색조의 어떤 그런 컬러들의 임팩트보다는 훨씬 더 뒤늦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 무채색이나 한색 계열들은. 그런 성향의 주제가 뭐였었어? 서경대에서 재작년 정시 서경 시디과에서 나왔었던 그 파란색 전화기, 수화기가 있는 이렇게 있는 그 전화기하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장갑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의 작품들, 평가장에서의 어떤 그 상황들은 분명히 굉장히 칙칙하고 발색적으로 그게 약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았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저조한 느낌의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굉장히 뭐 셀룰리언 컬러라던가 프로시언 혹은 뭐 코발 컬러들을 좀 더 가미해서 블루 컬러의 발색력을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했었던, 파란색이 굉장히 쨍하면서 예쁜 컬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색채 자체에서 그런 식의 제한 조건을 확 줘버리게 되면 학생들의 그림들이 굉장히 우수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우수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 그림도 거기에 포함된다면 관심 받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곧 지금 이 주제 같은 경우도 중색인 그린과 그리고 한색 계열인 블루 계열 컬러로 혹은 무채색으로 이 유리를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발색적인 면에서 저런 레드 컬러의 스테인플러를 좀 따라가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지. 그건 무슨 소리야? 아까 우리는 최초에 화지 방향에 대한 제한 조건들도 자유였었고 색채에 대한 부분들도 자유권을 줬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그림이 약간 무채색이고 한색 계열이고 중색으로 가서 난색이 없네? 그렇다면은 난색이 들어가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색상을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나뭇잎이라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새싹이 될 수도 있고 낙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푸르른 나뭇잎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변화들, 나뭇잎을 조긴 했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낙엽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면은 이 나뭇잎의 컬러를 바꿔서 나는 레드나 옐로우, 오렌지 컬러로도 바꿔줄 수 있겠지. 우리가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은 초록빛이 아니라 그런 브라운이나 난색조의 컬러들을 띠게 되잖아. 단풍이라고 하는 컬러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것과 그것이 같이 연관지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적인 부분은 나뭇잎에 대한 부분을 한난 대비로서 난색조의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지. 낙엽의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희가 생각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시겠죠?